먼저 미션 과정입니다. 앞선 팀님께서 설명하셨겠지만 주어진 그 검은색 박스 3개에 미니의 색상공 2개와 이렇게 이게 대장면 메꿔진 상태 방식을 똑같이 저희만의 방식으로 따라해보자는 생각을 했고 그림운동적인 운동기장은 관절만 돌려서 시도를 했었는데 아까 보여드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아로아의 설정을 안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바꿨다고 시도를 모를 수 있다. 일정의 스피드 관련 질문을 하셨는데 스피드를 일정하게 한 이유가 킥하는 위치에 있는 동작입니다. 카메라 가지고 저희는 안정된 비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로봇 모션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 제일 안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걸 고민을 많이 해본 게 차별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율로라는 학습 모델을 이용해서 총 800장 정도를 학습을 시켜서 로봇 모션을 구현했습니다. 우선 미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아까 미션에서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에 대한 저희의 전략을 말씀드리고 제가 데이터 공유를 위한 방법은 해주시면 Q를 컴퓨터에서 설명해주셨고 시험이 끝나는 10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다녀 이 자리에 있습니다. ROI가 상대되는 정보입니다. ROI 보시면 왼쪽 영역과 오른쪽 영역을 나눠서 왼쪽 영역에 들어오면 또 출력입니다. 이 장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 저희 팀 앞에서 시험을 해도 저희는 이상 대표로 방문된 드라이빙 경기 잠시 후 오후 3시부터 2차전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3승 지금 자 넘어 파이팅! 네. 정확한 위치에서 3초에서 10초 내로 정도의 효과를 좋은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지 순위의 변동을 가져오게 될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고요. 스타팅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진행했던 드라이빙 미션 같은 경우에는 센서의 개수와 위치와 종류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선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른 팀은 이제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고 직진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동작을 함으로써 속도를 높이려는 거였습니다. 무려 3초가량을 앞당기면서 현재 단독 1위로 올라섭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시험할 것 같고 뭔가 네, 그 위치값으로만 1차원을 하기 위해 엑스프라인 기술을 추가하여 엑스프라인 대표를 엑스프라인 지금 여기 탄식이 걸려있는데 대표로부터 3일차 경기 도테이션 경기 첫 번째 참가 팀의 1차전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미션의 순서상 로봇팔을 먼저 등장시킨 다음에 AGV를 등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순차적으로 동작을 하도록 코딩을 하면은 AGV가 좀 늦게 출발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서 멀티스레드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로봇파이가 AGV를 동시에 실행을 시키고 즉시 출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던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10초간 지점에서 3분의 2 지점을 통과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축하합니다. 네, 미션을 완수를 했어. 저희 예상보다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고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결과도 정말 잘 따라와 준 것 같고 그래서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단계에서 꼬이는 경우가 좀 있어서 옆에서 팀원들이 같이 코드를 보면서 의견을 나눴던 게 좀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더 최선을 다해서 창의적으로 이런 제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을 기를 수 있던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